브리즈 코리아에 입고되는 산타페, 신형 산타페. 2020년 신형 산타페 차량이 탁송이 왔습니다. 지금 작업 내용은 언더코팅하고 PPF 필름 이렇게 시공을 의뢰해 주셨어요. 차량이 오면은 이제 검수부터 하고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지금 검수를, 이게 지금 두 번째 차량이에요. 지금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 차량이 입고 되었었는데 도장 불량으로 해서 차량이 인수 거부를 당했고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차량이 입고가 된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인수 거부를 하고 나니까 차주분께서 조금 이제 차량 현대차의 그 퀄리티, 예, 퀄리티에 조금 신뢰를 잃으셨는지 이제 더 꼼꼼하게 한번 검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지금 차량이 입고되었고 바로 검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약 1시간 정도에 신차 검수를 마쳤는데요. 지금 산타페, 신형 산타페 차량의 경우 지금 이 차주분이 이게 지금 세 번째 받은 차량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두 번 인수 거부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출고장에서 직접 가셔가지고 출고장에서 이미 직접 그 자리에서 인수 거부를 한번 했고 두 번째는 저희 브리지 코리아 기존의 디프 코리아죠. 디프 코리아 매장이 브리지 코리아로 바뀌었는데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 탁송을 하셔가지고 탁송차가 도착했는데 또 똑같은 이유로 여러 군데의 도장 까짐으로 인해서 인수 거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약 3주간의 시간이 흐르고 또 차량이 지금 도착을 했는데 검수를 했더니 이 차량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차주분께서는 문제가 있는 거를 출고장에 가서 좀 조치를 취해서 인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영업사원과 통화를 해보면 좀 약간 입장이 제가 중간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안 된다. 뭐 안 된다는 식이에요. 안 된다. 웬만하면 인수 그냥 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사실 신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몇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건데 문제가 있다. 기분이 좋진 않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자, 이 부분. 실내 도어트리 내장재인데요. 이게 지금 가죽이에요. 가죽이 까졌어요. 가죽이 까졌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이 도어트림 이 하나를 교체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인수거부죠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교체 하나 해주는 게 큰 일도 아니에요, 사실. 여기 안에 여기 보시면은 요 부위 요 지금 이 고무인데 요거 빼고 그다음에 여기 그 십자 드라이버나 뭐 10mm 볼트로 돼 있거든요. 풀르고 여기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요 도어 트림은 여기에 있는 볼트 하나 풀르면은 그냥 나머지는 키예요. 키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뚜두둑 뜯으면 뜯어지는 도어 트림입니다. 뭐 사실 뭐 1분도 안 걸려요, 뜯는데. 뭐 이거 뜯어가지고 교체해주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이제 현대 측에서 교체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또 하나의 불량이 뭐냐면, 단차예요, 단차. 트렁크 단차인데, 이쪽 면과 지금 트렁크 면, 이 면이 이게 일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측면에서 보면 이쪽은 이렇게 일자예요. 면이 잘 고르게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반대편에 가서 보면, 카메라로 봐도
이쪽이 튀어나온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여기가 툭툭 떨어져요, 이렇게 면이. 여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위쪽은 어떻게 돼요? 자, 측면에서 보실까요? 자,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금 면이. 트렁크가 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차체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량.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단차를 지금 튀어나온 거를 좀 넣어서 맞출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일 출고장으로 다시 갈 건데, 출고장에서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차주분 입장에서는 요거를 인수를 하시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힘든 부분이죠. 트렁크도 보시면, 트렁크 안쪽. 자, 지금 날이 좀 어두워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야. 이거 후라시, 혹시 후라시 있으면 한번 비춰주세요. 오, 이게 어두워지니까 안 보이네. 이 안쪽 부분인데, 혹시 이게, 이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일자로, 보이세요? 이렇게 일자로 쭉 긁혔어요. 면이 긁혔어요, 면이. 면이 긁힌 상태에서 도색이 들어갔습니다, 도색이. 면이 긁힌 상태에서 도색이 들어갔어요. 아, 이거 살짝 날이 어두워지니까 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긁힌 자국이. 근데 뭐 이 부분은 제가 사주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도장이 까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안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번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증상으로 왔는데, 자,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잘 해결을 해서 차량을 좀 출고했으면 좋겠어요. 현대기아 쪽에서. 여기 좀, 여기도 그리고 반대편도 그래요. 자, 보시면. 이 마감 부분이 이렇게 좀 끝에가 금가 있거나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다 감안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차량에 지금 신차 거부를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거는 도어 트림의 지금 도장 까짐, 그리고 트렁크 단차. 트렁크의 단차. 지금 이 차량을 구입하시기 위해서 몇 달에 주문했다고 하셨지, 이거? 7월달. 올해 2020년 7월달에 차량을 주문해서 지금 3대째예요, 이 차가. 3대째. 3대째인데, 3대 다 계속 도장이 까져 있거나, 뭐, 안에 실내 가죽이 까져 있거나, 뭐,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차주분께서도 지금 약간 신뢰를 잃은 상태. 약간 좀 지쳤어요, 이제. 지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검수를 6명이 했는데 검수를 했을 때 차주분도 오셔서 같이 검수했어요. 그러니까 차주분까지 해서 6명이서 검수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위 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내일 이제 탁송차가 와서 다시 차를 가지고 출고장으로 가서 출고장에서 이게 뭐 도어트림 교체가 안 된다든지 뒤에 트렁크 단차가 조정이 안 된다든지 하면 아마 다시 한번 인수 거부를 하실 것 같은데, 뭐 영업사원이 말씀하시기로는 뭐 이번에도 인수 거부를 하면은 차를 뭐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겁을 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아, 차를 문제 없는 걸 주시면은 거부를 왜 하냐 이거죠. 출고장에서 검수를 잘 하셔가지고 문제 있는 거면 다른 차를 좀 변경을 해서 주셔도 되고, 왜 여러 명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검수는 이렇게 끝났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소렌토 언더코팅을 해서 작업이 추가가 됐는데 소렌토하고 지금 이 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소렌토가 더 차량도 커 보이고 좀 디자인도 제 개인적으로는 소렌토가 좀 낫지 않나.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B필러라고 하죠. 이 B필러 앞유리와 도어 앞유리 뒷유리 사이에 있는 이 필러, 자 3열유리와 2열유리 사이에 있는 이 필러, 이런 부분들은 옵션이 좀 좋은 차들은 하이루시로 되고 옵션이 조금 빠진 차들은 이렇게 플라스틱 그 표면이 오돌토돌한 느낌으로 이런 재질을 해주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솔직히 많이 나나 싶어요. 하이그로시 재질과 지금 요 재질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심하게 나는지,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굳이 이렇게 보기 싫게 요거보다는 그냥 하이그로시를 넣어주시는 게 어떠신가 합니다. 좀 없어 보여요. 지금 시대가 2020년인데 아직도 그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하이그로시를 넣고 안 넣고라는 거는 조금 좀 별로예요. 자, 옵션이 좋은 차들은 여기도 하이그로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플라스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때타면은요 새 차에도 잘 안 지워져요. 때타면 아시죠? SUV 차량들 여기 측면에 이 플라스틱 재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산타페 인스퍼레이션 모델들은 이제 하부까지 다 한 톤으로 해서 차량이 나왔는데 얼마나 관리하기도 쉽고 차도 더 커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재질이 얼마나 싼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꼭 이렇게 이런 재질로 해야 하나 싶어요. 요거 여기까지도 사실 요거 여기 관리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오돌토돌 해가지고 면이 거칠잖아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 지금 썬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질로 똑같이 해주시면 차도 훨씬 커 보이고 예쁘고 뭐 이 밑에까지 이 하부 쪽 밑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측면 쪽 비필러는 하이그로시로 좀 해줬었으면 좋지 않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물론 그 전에 문제 없이 차량을 좀 출고했으면 좋겠어요. 저번 달에는 K3 차량이 인수 거부를 연속 3번 하고 결국에는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냥 차주분이 지치셔가지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8월 달에 뭐 K5부터 해가지고 인수 거부가 지금 5대인가 나왔어. 5대. 사실 그 저희 이 업체 입장에서는요 인수 거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차량이 와서 그 검수를 끝나면 바로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인수 거부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신차 패키지 차량이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약제로 들어가잖아요. 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인수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힘이 빠집니다. 앞으로 현대기아차 출고장에서 출고를 시킬 때는 좀 제대로 검수를 해서 차량을 좀 출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탁송하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듣기로는 탁송하시는 분들이 탁송했다고 인수거부해가지고 다시 차를 갖다 주면 돈을 못 받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탁송하시는 분들이 뭔 잘못이에요. 차 기름 떼가면서. 자, 산타페, 신형 산타페 차량은 이렇게 내일 탁송했던 그 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차를 가져가서 출고장으로, 아산 출고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 다시 올 건데요. 이 차량은 지금 저희 작업이 언더코팅하고 저희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하고
다음에 PPF 세계 특허 받은 나노퓨전 필름이죠. PPF 실속 패키지 이렇게 시공할 예정이에요. 자 보시 가격표 보시면 이렇게 디프 코리아라고 돼 있는데 저희 이제 디프 코리아는 브레이즈 코리아로 상호가 변경되었고요. 변경된 상호로 해서 가격표랑 이렇게 신차 패키지 이 모든 거를 다 변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디프 코리아는 브리지 코리아를 변경을 하면서요 가맹점 사업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유통 저희 제품을 유통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변경을 했어요. 부득이하게 원래 변경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빠르게 상호를 변경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 사정이니까요. 아무튼 브리지 코리아 앞으로 이제 브리지 코리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브리지 코리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차 검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 차량이 가서 만약에 수정이 돼서 온다고 하면은 작업되는 거 다시 한번 촬영해 가지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